JS 코퍼레이션의 대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 자, 실적, JS 코퍼레이션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속적인 실적 향상의 기대감으로 한 분은 백산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로 골프전 뉴딘 홀딩스를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뭐 이 JS 코퍼레이션이 두 분 모두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요것의 연장선상에서 반종민 소장님이 골프전 뉴딘 홀리스 위드 코로나 수혜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게 골프입니다. 그렇죠.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골프를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 흐름이 지속될 수도 이어진다. 있고요. 물론 이제 스크린 골프 쪽으로 많이 향했던 부분들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일반 제가 골프장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픈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부분들의 혜택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골프존 뉴딘 홀딩스는 기존 그 스크린 골프 사업을 하는 이제 골프존하고 그 골프 유통 사업을 담당하는 골프존 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지주회사로서 좀 활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골프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크게 보자면은, 이 뭐 골프의 유통적인 부분들, 스크린 골프 어느 하나만 특정을 해서 진행을 해서 그 관련된 종목을 보기보다는 여러 테마와 같이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지 한 섹터에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른 섹터를 통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주회사긴 하지만 골프존 뉴딘 홀딩스를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골프채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최장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채를 산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중고를 사려고 한다 하더라도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골프채와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나중에는 뭐 골프 용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영업이익이든 매출에 대한 이익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난 26일 어제죠. 한국 레저산업 그 연구소 골프 인구 한 5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때 MZ세대들이 22% 정도 차지를 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전에는 그 VIP의 스포츠였다면 지금은 좀 세대 간은 초월하지 않았나. 대중스포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의류든 뭐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골프를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골프존의 미국 시장 확대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골프 카운티라고 그 골프장 레저와 관련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골프존 카운티가 내년에 좀 상장 추진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골프존 뉴딘 홀딩스를 크게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은 위드 코로나, 이 코로나의 수혜주이기도 했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기에도 이 골프존 뉴딘 홀딩스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주셨고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역시 실적 받쳐주는 네.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OEM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OEM으로 끝내려고요. 네. 그래서 백산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는 합성 피혁에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폴리우레탄 합성 수지와 부직포로 어떤 가죽 비슷한 느낌을 만드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관련된 쪽에 아무래도 최근에 약간 원자재 가격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데 이 동향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 회사가 납품하는 쪽이 아직까지는 이제 아디다스, 리복, 나이키, 그러니까 즉 여자친구한테도 사주고 나한테도 선물하고 뭐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여자친구를 많이 강조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와이프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충분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아디다스나 나이키가 중국 쪽의 매출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도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는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생산 라인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쪽에 있었는데 이쪽에 대한 코로나19 셧다운 이후의 변화도 똑같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게다가 작년 같은 경우 당연히 OEM 업체에 답게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영업이익이 한 450억 가까이로 빠르게 전환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시총이 2천억이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대비 저평가 마찬가지로 뚜렷한데
아직 주가 수준이 JS 코퍼레이션만큼의 탄력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저점대에서 움직이는 흐름들로 보게 되면 추가적인 반응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앞으로 합성 피해 관련된 쪽에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섹터가 또 전자기기 관련된 쪽의 케이스라든가 고급스럽게 하려면은 뭔가 가죽에 덮인 느낌, 가죽 뭐 케이스. 또 차량 내장재죠. 이쪽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자동차 쪽의 선정과 함께 자동차 고급화 쪽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뚜렷하게 됐었을 때 어떤 실적의 확대 기회가 더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역시 OEM 업체 중에 실적 향상, 실적 개선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백산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바로 가격 전략을 이어갈게요. 김민수 대표님의 백산부터 좀 확인해 볼 텐데, 네. 백산도 뭐 올해 초부터 올라오긴 했는데, 이 JS 코퍼레이션과 달리 주가가 요즘에 오히려 좀 탄력이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한때는 여름 때는 뭐 12,000원대로 넘어가던 모습들이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에 대한 기대감 쪽이 반영됐는데, 지금 최근에 자동차 관련된 모멘텀이 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폭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면 이 부분이 변화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일단 8,000원대 초반 정도로 매수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박스권 상단부 정도가 있는 9,4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7,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산의 가격 전략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골프존 뉴딘 홀딩스 가격 전략 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골프존 뉴딘 홀딩스의 경우에는 계속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앞으로도 좀 계속 좋은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해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9,500원까지는 매수 타이밍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좀 높아요. 높습니다. 그래서 한 14,000원 정도 좀 보고 있고 손절가는 뭐 한번 이탈을 했을 때 좀 크게 이탈을 하고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7,900원대를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대나 이제 뭐 매집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더 눈여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골프존 뉴딘 홀딩스는 이 레인지 넓게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도 한 14,000원 이상으로 잡아주셨고 손절 라인도 7,9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어쨌든 지금 추세적인 상승세를 계속 흐름을 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대안주 골프존 뉴딘 홀딩스와 백산까지 함께 확인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오늘 시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겠고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만 듣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뭐 뉴욕 시장은 계속 새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데 우리 시장은 참 지지부진하네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늘? 네, 앞서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하나 잠깐 보니까 6개월 동안 글로벌 시장의 동향과 봤을 때 한국 증시의 상승률이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갭이 많이 벌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 격차를 좀 해소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하면서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만큼 그렇죠. 대형주, 특히 최근에 발표하는 실적들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네. 쪽에서 반등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계속 되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 발표를 주목하면서 종목들을 선별해야 되겠고요. 반종민 소장님은요? 네, 제가 봤을 때도 그 한 번은 계속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은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부터 해서 뭐 내년에 대선과 관련된 공약이든 정책적인 방향들, 1월에 나오는 정책 발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까지는 계속 이제 주가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금일장에는 아마 면세점, 여행, 엔터주를 좀 계속 공략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령 많이 올라간 종목이다 하더라도 많이 올라간 종목은 한 5% 정도 수익률을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 뭐 아직 덜 상승한 종목이 있다면 그때는 좀 더 길게 보시면서 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좋은 시장 전망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